닭구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이레이샵 닭구형님 스토어죠. 닭구형님의 스토어 제이레이샵에서 협찬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제이레이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대부분 보내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달 소비를 거의 안 했어요. 못한 거죠. 못했는데 이렇게 제 라방에 들어와서 보시고는 이렇게 협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주신 닭구형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세상에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무슨 이런 예쁜 파우치에 담겨왔어요. 이게 미쳤다. 닭구 스토어의 퀄리티인가? 이런 너무 예쁜 파우치 같은 데다가 제품을 넣어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예뻐. 이런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또 이렇게 구매자 입장에서 받으면 너무나도 좋거든요. 어떡해. 기분 좋아. 풀 때도 기분 좋고요. 안에 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떡매 이렇게 있고 이거는 라벨지랑 스티커 같은데 이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이데이샵의 명함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지나는 명함. 이런 명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또 기분이 더 좋거든요. 이런 명함이랑 예쁜 이렇게 예쁜 콜라주. 너무 예쁘다. 이런 걸 손수 다 직접 하셨다니. 좀 예쁜 콜라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편지 두 장이네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또 고양이 덕후를 위한 요 고양이 떡매라는 점. 미쳤다. 여기 뽀. 아이고 제 이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토프인데 토프 뭐 뿌또 뭐 되게 다양하게 불러주시는데 뭐 헷갈릴만 합니다. 아프지 말라는 닭구형님의 말씀도 있고요. 제 라방 보면서 만든 콜라주라고 하시군요. 이걸 다 넣어드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냥 제 라방을 몇 번 들어와 주셨는데 라방 보면서 만든 콜라주라고 제일 마음에 들어서 넣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쟁쟁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기업인데 또 이렇게 협찬을 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거든요. 협찬이란 게 또 어느 정도 서로의 이득이 있어야 약간 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먼저 제안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풀어볼까요? 제가 그 떡매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떡매에 미친 사람으로서 이 떡매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고 이렇게 제이레이샵이라고 스티커도 붙어있습니다. 저도 떡매나 라벨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고 싶어서 많이 그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이런 약간 물감 튀긴 듯한 느낌. 색깔은 이렇게 이거랑 이런 식으로 약간 콘프레이크 생각나는 색깔? 거의 딸기 생각나는 이런 색깔? 이런 거 뭐가 떠오르는 건 없지만 색감이 일단 너무 예뻐요. 이 점박이 물감 튀긴 거에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브라운 있고 검정 블랙 있고요. 이렇게 블랙 그다음 그린 옐로 이렇게 있습니다. 옐로 총 8가지 색상이고 제가 이 떡매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색깔별로 있다는 게 저는 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떡매들은 색상을 여러 가지 내는 경우가 많이 없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같은 컨셉의 같은 디자인이지만 무늬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색감도 다 다릅니다. 깔맞춤 닭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깔맞춤 닭구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요 떡매 하나랑 그 다음 떡매는 이렇게 두 개 들어있거든요.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글씨에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것도 있고 짝짝 그은 거 실수해서 지운 것 같은 느낌. 커피 자국처럼 커피 색깔은 아닌데 요거 컨셉에 맞춘 색깔로 이렇게 자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연한 브라운 하나랑 블랙 하나 있는데 얘는 요 앞에서 봤던 떡매보다 두 배 정도 두꺼운 것 같습니다. 두께가 양 굉장히 혜자스럽죠. 혜자스러운 양.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나는 떡매가 왜 이렇게 좋지? 자, 그 다음 떡매도 앞에서 봤던 요 글귀처럼 두꺼운 양이고 이렇게 뒤에 뒷돼지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또 작지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떡매가 이렇게 대부분 요거 없이 팔랑팔랑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니까 구겨지는 경우도 있고 넣다가 뭐 앞부분에서 이렇게 한 장씩 뜯어지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서는 그걸 방지를 할 수 있고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제품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뒤돼지가 있는 떡면은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 체크 무늬? 체크는 아니고 약간 특이한 무늬. 이런 무늬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도 연한 브라운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요 마지막 떡매거든요. 마지막 떡매도 양 많고 뒷돼지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가지. 약간 이런 걸 무슨 무늬라고 하죠? 약간 종이 국인 것 같은 무늬랑 위에는 돌멩이 무늬? 뭐만 하면 돌멩이 무늬라고 하는데 예쁘단 뜻입니다. 제가 돌멩이 무늬 옷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뜻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여튼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네모만 잘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떡매는 총 14가지 종류를 받았습니다. 최고. 나 떡매 부자야. 너무 행복해. 요거 안에 있는 거 까볼게요. 얇은 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닭구형님이 협찬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업로드 되어 있는 제품 대부분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대부분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있더라고요. 요거 이거 되게 한번 궁금했거든요. 이 제품 요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총 몇 장이냐 이렇게 4장? 4장이 재단되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넣으셨을까? 이거 약간 특수지처럼 회색 망사에다가 은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하죠. 또 눈송이 있잖아요. 눈송이. 눈송이 특수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것도 눈송이처럼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송이의 단점은 눈송이가 떨어지고 눈송이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뒤에다 대고 쓰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 예쁘지만 그런 게 있지만 요런 거는 이제 얇고 덧대서 쓰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요것도 너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얘는 종이에 이렇게 붙어있고 여기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어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였는데 레이스 자체에는 찐득이가 전혀 안 묻어있어요. 전혀 안 묻어있고 이렇게 하나씩 떼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꽃 레이스 베이지랑 흰색 두 가지 들어가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테이프로 붙여놓으셨는데 얘도 끈적이 다 안 붙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레이스는 또 처음 보네요. 예쁘다. 이것도 레이스인데 여기 위에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테이프 이렇게 붙어있고 물론 저도 레이스를 붙여봐서 알지만 여기 끈적이 다 안 붙어있습니다. 그냥 접차 여기 붙여놓기만 하려고 테이프를 붙여놓으신 것 같고 다섯 가지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꽃무늬 레이스지만 다 다른 꽃무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포장도 너무 예쁩니다. 포장도 너무 예쁘고 이거 직접 재단하시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힘든 만큼 예쁜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저 이거 그 제이레이샤프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런 진주 링을 보내주셨어요. 개수는 되게 낙낙하게 여러 개 들어있고 이거 이제 약간 진주 스티커처럼 목공풀이나 그런 걸로 풀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찌그러지는 거 아니고 단단한 재질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그 애초에 이런 모양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주 이것도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 이것도 갖고 싶었는데 네, 받아볼 수 있어가지고 협찬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죠. 다음으로는 요 마지막 봉투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칼선이 없는 나비 스티커입니다. 칼선이 없는 나비 스티커고 한 디자인당 3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총 3가지 디자인 들어있거든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런 무늬가 있는 나비에는 칼선이 없는 거라서 잘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다 스티커고요.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나비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도 약간 꽃무늬인데 약간 이렇게 세로줄이 그려져 있는 나비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글귀가 적혀있는 나비 이런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붙이면 빈티지에 붙여도 이런 나비는 예쁠 것 같습니다. 감성에 무조건 당연히 잘 어울리고 이 제품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나비 스티커가 좀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다고 해야 되나? 또 저는 페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페포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비 스티커가 세 종류씩 3장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물감이 번진 듯한 이런 제품인데 종이로 되어 있고 얘도 칼선이 없습니다. 종류는 3가지 얘도 3장씩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회색 물감처럼 이렇게 번진 듯이 이렇게 있고 잘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은 브라운 색감이 예쁩니다. 여기 연한 것부터 진한 것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 3가지 있고 톤 다운된 블루 색깔 이런 식으로 색감 되게 예쁩니다. 색감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물감 모양대로 잘라 써도 되고 아니면 요 그냥 칸에 맞춰서 잘라 써도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짜 감성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될 라벨지거든요. 얘는 유광이고 유광 제품이고 이렇게 유광 제품이고 투명한 거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두 가지는 종이에 투명하지 않은 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얘, 요 라벨지는 투명한 라벨지입니다. 투명한 라벨지가 또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라벨지 자체가. 근데 요거는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블랙 하나랑 갈색이나 그레이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벨 있습니다. 약간 페노를 그린 것 같은 요런 조그마한 사이즈예요. 요런 사이즈의 라벨지 두 종류 세 장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티커거든요. 약간 라벨인데 얘는 같은 디자인이 총 다섯 장 들어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약간 파스텔톤 파랑 연두 노랑 분홍 브라운 블랙 이런 식으로 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안에 그림 같은 게 무늬 같은 게 살짝 조금씩 있습니다. 얘도 잘라 쓰시는 칼슬 없는 스티커입니다. 투명한 제품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도 다섯 장이나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런 라벨지 또 예쁘거든요. 이렇게 육각형. 그 다음은 제가 처음에 닭고양님 인스타 보고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던 이 곰돌이 맞네? 곰돌이 강아지 토끼입니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겠죠? 정말 어쩜 이렇게 닭고 하시는 분들은 금손이 많을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스티커 3장 있고 얘도 투명하지 않고 종이에 인쇄된 칼선 없는 스티커 잘라 쓰시는 스티커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운 닭고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토끼 짱 귀여워. 이렇게 3장. 그 다음 제품도 열라 귀엽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요 곰돌이 강아지 맞나? 곰돌이 강아지 토끼 있죠? 얘네가 라벨에 이렇게 붙어있는 디자인이고 얘는 스티커가 아니라 잘라 쓰는 종이입니다. 체크 무늬랑 요런 무늬. 색감은 요 라벨의 색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애기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강아지 라벨. 그리고 분홍색 토끼 라벨. 그 다음은 이렇게 곰돌이 라벨인데 강아지랑 토끼 곰돌이의 색감 때문인지 요 라벨 색감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브라운 톤이고 브라운 베이지 톤의 약간 옅은 색깔이에요. 진하지 않고. 요거는 잘라 쓰시는 스티커 아닌 그냥 종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이렇게 레터링 스티커. 근데 얘는 무광 후백인 것 같아요. 되게 매트한 재질. 소리 들리시죠? 칼선 없는 거고 잘라서 쓰시면 되는 제품이에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잘라 쓸 수 있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무광 후백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의 마지막 제품 레터링. 오늘은 이렇게 닭구장님의 스토어 제이레이샵의 모든 제품 거의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받아서 협찬받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감성을 하는 저로서는 요 똥매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사랑 고백 드립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요런 특수지랑 레이스 사랑 고백 두 번 드리고요. 귀여운 라벨이랑 요렇게 투명 라벨 그리고 여러가지 나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요런 특이한 나비 독특한 나비랑 되게 다양한 제품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협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이레이샵을 구매를 못 해봤지만 이렇게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는 스토어가 다 솔드아웃 되어 있어요. 다 품절 상태인데 곧 있으면 풀린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닭구형님의 그런 유튜브나 제이레이샵의 스토어 주소 있잖아요, 링크. 그건 또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 쭉 보시고 제이레이샵 한번 들리셔서 구매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협찬 주신 닭구형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